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비 어몽어스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건우님의 영상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비 엔딩의 끝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자, 저번 시간에 불쌍한 보라는 본인이 희생했고 좀비가 되고 그리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대 파랑이거든요. 아, 저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레스큐 스테이션? 구조 스테이션이요? 지금 스케일드 호로부터 SOS 신호가 왔습니다. 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삐삐삐삐 출동! 긴급 구조대가 이제 투입돼가지고 스케일도 구하러 가는 것 같아요. 삐삐삐삐 출동! 한편 다시 스케일드 호 여전히 좀비들로 가득합니다. 아, 원래는 든든 그 자체였던 파랑이었는데 지금 눈 색깔이 굉장히 이상하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데 저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좋은 생각이 났다. 일단 문 좀 열고. 얘들아, 이쪽으로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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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신생 매딕은 도움 1도 안 되네. 진짜 위험할 때 지 혼자 숨어 있지 않나? 파랑아, 뭐해? 빨리 와. 어? 쟤 왜 저래? 큰일 났습니다. 거인 파랑이가 좀비가 됐나봐요. 나 왜 여기 있어? 아, 지금 완전히 좀비에 감염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약간 헐크 마냥 변신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어? 봤다. 여긴 어디지? 야, 파랑이 어디 갔어? 밑에 갔어, 밑에. 우리도 같이 가보자. 아, 나 버리지 마. 역시나 든든 국밥 그 자체. 본인의 처음 미션을 잊지 않고 그대로 수행 중이에요. 갑자기 화가 난다. 뭐야, 왜 또 여기 있어?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 파랑인데요? 그때 긴급 구조대가 풀 장비하고 스케일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띠띠띠띠띠띠. 어? 도착하나? 오, 들어왔나 보네요, 스케일도에. 완료. 오, 긴급 구조 특수 부대원들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차차차차따따따. 오, 멋있어.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좀비의 끝. 이제 우리 사는 건가? 스캔. 어떻게 된 거지? 정체가? 구조대 여러분들 오셨군요. 우리 살았어 이제. 예. 일단은 좀비인지 아닌지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그쪽에 가만히 계세요. 오케이, 확실히 체크 완료했고. 아, 저기 위쪽에 파랑이도 있는데 제 파랑이 상태가 좀 이상해요. 쟤도 좀 봐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면 돼. 화가 난다. 팔아. 쟤 또 변신했어요. 파랑아. 띠용. 자, 기름이다. 자, 기름을 여기다가
안에서 넣고 퓨욱. 와우! 파이어! 이거 원자 터지겠네 이러면? 어? 이 맞아? 파라건 너 어떻게 하려고? 어? 아, 맞다 입고 있었던 그 깜정 인포 녀석 벤트에 계속 숨어 있었나 보네요. 짜식 이거 상황을 좀 보려고 오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의 원흉. 이름 어쩌면 좋아. 이 아유 아우 뜨거 짜짜짜. 다시 좀비 모드로 전환된 파랑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예 뿔 뿔 빵. 역시 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더 강력해진 것 같아 저 자식 저거. 와와와와와. 오이 바디 슬램으로다가 그냥 검정 인포 날려버렸어요. 자자자 빨리 오세요 오세요. 어 뭔데 또? 아유 우리 파랑이 버리고 갈 순 없다고요. 파랑아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아 얘도 그냥 버리고 갈까? 저기요 빨강씨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파랑이만 냅두고 탈출에 성공한 빨강이와 그 일행들. 잠깐만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그 파랑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어? 폭발? 와 터졌어 어떡해. 시즌 1 폭발 엔딩. 자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건우님의 어몽어스 좀비 어몽어스 시즌 1 끝이 났습니다. 시즌 2 내용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시즌 2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떡밥 요소들을 좀 살짝 살펴보면서 추측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죠. 자 먼저 거인 파랑이. 아 우리 불쌍한 파랑이 거의 뭐 자기를 희생하다시피 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이 스케도어의 비극의 원흉 검정 임포스터 놈 파랑이의 목을 딱 꺾어버리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너무 튼튼하고 아우. 그렇게 임포 잡나 싶지만 와 임포답게 굉장히 날렵한 무빙을 통해 벤트로 그냥 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빨강이가 원자로를 탐색하러 왔다가 뜬금없이 원자로가 웬 기괴한 괴 생명체 동굴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저 좀비굴의 정체 뭐였을까요? 검정인포가 아무도 모르게 의무실로 몰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똑 한 혈청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좀비 바이러스 핵을 집어넣고 똑깍 좀비 바이러스 원핵을 만들어냅니다. 이 배의 함정이 갑자기 원자로를 들어가는데 이 모습을 굉장히 좀 수상하게 여긴 빨강이였거든요. 이 원자로에다가 비밀 코드를 입력하게 되죠. 555718. 그러니까 이 스킬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 지령을 받고 잠입한 비밀 요원인 겁니다. 비밀 요원이 있다는 건 임포스터들이 잔뜩 모여있는 임포스터 비밀 단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미션 컴플리트. 좀비 프로젝트를 발동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좀비 바이러스 원핵을 원자로에 집어넣고 풀어냅니다. 아하 대참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 발동 괴생명체 좀비굴 탄생. 그래서 시즌2 같은 경우에는 뭐 미라 HQ라든지 새로운 맵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임포스터가 있던 비밀단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 파랑이도 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좀 듬직하고 든든한 국밥같은 친구라서
파랑이가 열심히 좀비 굴을 막고 있는 사이에 몰래 접근해서 파랑이를 그대로 좀비화 시켜버립니다. 아, 그렇게 좀비가 되어버렸고 자기 몸을 희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시즌2가 어떻게 될지 뭐 간단하게 좀 추리도 해보고 재밌게 시즌1 감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즌2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